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 아나운서 노재경입니다. 여러분, 담배가게 아가씨란 노래 아시나요? 가수 송창식이 불렀고 윤도현, 정엽 등의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정말 널리 알려진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뮤지컬로 각색한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곳 용산 아트홀에서 프라임 경제 특별 공연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춘의 미친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프라임 경제에서 주최하는 담배가게 아가씨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기대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최한 담배가게 아가씨는 극단 담씨와 함께 처음 마련된 공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공연을 해갈 것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공연이 참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뮤지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익금 일부는 장호원에 있는 작은 평화의 집에 저희가 후원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 대회가 저희가 매년 6월에 하고 있는데 경제인 한마당 골프 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도 작은 평화의 집에 후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에서 담배가게 아가씨를 사랑하는 현우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땀을 흠뻑 흘리고 계신데 이제 예. 막 공연이 끝났거든요. 네네. 이 담배가게 아가씨 공연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송창식 씨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모티브로 해서 과연 저 담배가게 아가씨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에요.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코믹스러운 그런 뮤지컬이고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또 웃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진한 감동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니까 3대가 다 같이 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방금 이 뮤지컬 봤는데 정말 재미있고 유익해서 예.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공연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예.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용산에서 특별 공연을 한 거고요. 저희가 대학로 소리아트홀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극장 뮤지컬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정말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을 수 있거든요. 네,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예뭐이 가족의 얘기를 다뤘고 그리고 또이그 입장료로서 또 경기도의 불의를 돕기 그리고 조속청을 위한 기부금을 또뭐 준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또 딸인데 딸에게도 또 좋은 인생 교육이 되고 가정 교육이 될것 같아서 그래도 참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끼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기 너무 좋고요. 또 프라임 경제에서 또 이런 수익금을 또 일부 불이웃돕기도 한다라고 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저런 삶의 고달픔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이런 좋은 공연 앞으로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풋풋한 사랑을 그린 담백가게 아가씨, 오늘 저도 참 재미있고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당장 보러 오시는 거 어떨까요?